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제어판에 있는 미리 보기로 이미지 설정 조정이라고 이 화면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제가 이 영상에서 이 기능에 대해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러려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라서 이 영상만 보시면 이 기능을 초보자분들도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쓰지 마십시오. 성능으로 맞춘다고 해서 그래픽 성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창에 들어오셔서 미리 보기로 이미지 설정 조정을 눌러봅시다. 그러면 세 가지 선택 사항이 있는데 다음 사항을 강조하는 기본 설정 사용 클릭해 보시면 성능, 밸런스, 품질 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능으로 해놓으면 당연히 성능 위주로 돌아가고 품질로 해놓으면 화면이 더 고화질로 되는 거 아닐까? 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기능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왜 쓰지 말라고 하는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세 가지 옵션을 설정했을 때 무엇이 변하는지부터 봅시다. 성능은 말 그대로 화질이 좋게 보이게끔 하는 효과들이 꺼지고 최적화까지 켜집니다. 나머지 밸런스와 품질 옵션은 엔티엘리어싱과 이방성 필터링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옵션들이 게임을 들어가기 전에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옵션을 변형시켜버리는 겁니다. 게임 안에서 맞춰놓은 옵션을 따르는 게 아닌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맞춰진 걸 먼저 따라가게 됩니다. 역시 화면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모니터 앞에 눈을 10cm 정도 가깝게 보셔야 구분이 가능하실 겁니다. 구분되시나요? 만약 찾아내셨다면 매의 눈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 배틀그라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뭐가 보이시나요? 프레임은 확실히 성능 쪽이 잘 나오는 건 맞습니다. 땅바닥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개 화면에서 뒤에 있는 돌상과 땅바닥 그래픽을 보시면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옵션 중에서 밸런스 옵션은 중간에 끼어서 프레임도 애매하고 그래픽도 애매한 설정이므로 성능과 품질 옵션만 보겠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성능 옵션을 쓴다고 해서 저기 뒤에 있는 사물들이나 건물 등이 안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이 옵션들이 쓸모가 없다는 걸 이제 입증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의 모든 그래픽 옵션은 울트라 옵션입니다. 울트라 옵션에서 성능, 밸런스, 품질 옵션을 테스트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게임 자체 그래픽을 울트라로 맞추고 제어판에서 성능으로 맞추고 나온 화면과 프레임보다 게임에서 그래픽 옵션을 중간으로만 내린 게 화면이 조금 더 좋고 프레임도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이 옵션을 만지는 것보다 게임 자체에서 그래픽 옵션 조절하는 게 훨씬 좋다는 소리죠. 그러면 저사양 컴퓨터에서 게임 그래픽도 모두 다 최저로 맞추고 성능 옵션으로 맞추면 프레임이 더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픽 설정은 둘 다 매우 낮음에 왼쪽은 성능으로 조절을 하였고 오른쪽은 아무 설정도 안 했습니다. 그냥 보셔도 오른쪽 화면이 프레임도 더 나오고 화면도 좀 더 디테일합니다. 바닥만 보셔도 아실 수 있습니다. 성능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그래픽 성능이 더 좋아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저사양 유저분들도 게임 안에서 그래픽을 다 낮추고 성능으로 설정하신다고 한들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 그냥 게임 안에서 최저로 맞추시고 이쪽에선 더 안 만지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 성능, 밸런스, 품질 조정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성능으로 맞춘다고 그래픽 성능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게임 안에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입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3D 설정 관리 안에 있는 텍스처 필터링 부분에 고성능, 성능, 품질, 고품질에 관해서도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결론은 시간 남아 돌면 연구해볼 옵션이다. 만지지 말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